태보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도서관을 소개해 놓은 페이지예요. 각 도서관별로 운영 시간이나 출입 조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. 지유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몇 도서관은 그 학과 학생이나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어서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예테보리 대학교는 캠퍼스가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도서관도 도시 전체에 곳곳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예테보리는 오늘 비가 와요. 아침마다 아침에 비 오는 거 확인할 때마다 우산을 챙겨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지금 바람은 많이 부는데,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고 비가 조금 왔다가 그쳤다가 조금 왔다가 그쳤다가 이래가지고 우산 이렇게 딱 펼치면 비가 그치고 우산 다시 전면 비가 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우산을 잘안 쓰고 다니는구나.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저도 항상 아침마다 고민을 하거든요. 오시면 우산을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. 오늘은 비가 오는데 날씨가 비 오는 대로 좀 예쁘길래 오늘은 셜머스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. 이제 물리학과랑 화학, 뭐 바이오 이쪽으로 컴퓨터공학 이쪽 학과들은 요하네버그 캠퍼스에 그게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 셜머스 맵인데요. 이쪽으로는 이제 다 셜머스고 여기로는 이제 예테보리 대학교의 건물들을 소개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과 건물은 저기 어딘가 올라가면 굉장히 산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. 빵이랑 좀 사러 왔는데요. 이렇게 인원대안 때문에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집게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저는 바닐라랑 어렵게 사서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물리학부 건물은 저기 보이는 여기 엄청 높은 곳에 있거든요. 그래서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곳으로 가서 건물 안에서 등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저 꼬리도 메이트한테 이 계단과 심볼들의 슬픈 전설을 들었어요. 여기 보면은 이제 다 각과별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. 이게 자기 과를 뜻하는 그 심볼 위로는 절대 걸어가면 안 된대요. 그렇게 걸어가면 이제 그 페리오드에는 이제 페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거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고자 이제 자기 본인과 심볼 위로 걸었는데 이제 맞다는 그 전설이 맞다는 걸 증명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 이렇게 여기저기 피해서 다니는 것도 볼수 있어요. 저는 저희과 심볼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저 끝에 있는 프리즘 같긴 한데 정확하게 적혀 있어 틀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저희과 그게 맞는지. 하지만 아무것도 밝지 않고 잘 왔습니다. 시계 같은 것도 있어요.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예테보리 대학교 셜머스 같이 쓰는 공간이고요. 앞에는 뉴턴의 사과가 붙어 있어요.
이렇게 나눠져 있어요. 피직스는 C, B,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할 수가 창밖을 보니까 우산을 들고 간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우산을 놔두고 왔어요. 오늘은 조금 기분 전환 겸 커피도 마실 겸 해서 에스프레소 하우스 가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. 에스프레소 하우스는 이렇게 야외인데 이게 천막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3월이 다 가고 이제 곧 4월이 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불어요. 아직은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했는데 아직은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. 바람 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아직 전기장판을 틀고 자고 있습니다. 오늘은 잠깐 교수님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 급하게 후다닥 학교 왔고 이제는 다른 도서관을 가보려고 해요. 여기는 이제 어떤 의학? 뭐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이랑 또 Faculty of Science 학생들만 갈 수 있는 도서관인데 거의 11시까지 열더라고요. 보통 도서관이 4시나 6시에 닫는데 거기는 11시까지 한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과제도 있고 해서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해가 떴어요.